6월 18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5일 고양시 이초케 시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지원하는 위기극복 비상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시민과 함께 이웃과 함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초케이는 108만 전 고양시민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목표로 한 시민단체로 고양시의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찾아 도우며 고양시민 모두의 삶이 괜찮아지는 이초케 고양시를 목표로 지난해 5월 출범했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빛을 바라며 올해의 첫 기부를 의미 있게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총 1억 원으로 코로나19의 피해로 위기에 처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발굴하여 배분위원회를 통해 시민 182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을, 장애인시설 사랑의 집에는 240만 원을, 탈북청소년대안학교 한벗학교에는 630만 원을 각각 기부했습니다.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 자금은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발적으로 모금에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을 격려해 주셨던 고향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메시지를 외치며 활동해 온 이초케이는 고향 시민 모두 함께 참여하여 시민이 시민을 돕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어려울 때 이웃이 이웃을 유로하며 일으켜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고향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고향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지난 1월 23일 대전의 한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로 같이 생활하던 7명의 아동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생활교사가 화재를 발견해 아이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면서 인명피해는 막았습니다. 그룹홈은 주로 아동학대, 방임, 가정해체, 빈곤 등 사유로 가정 내 보호가 힘든 아이들이 생활하는 소규모 아동 양육시설입니다. 그룹홈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 화재 소식을 제가 전했더니 시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와 시민단체 및 후원자들은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복구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을 벌였고 후원금과 물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상처가 깊을 건데요. 저희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네, 추운 날 다들 놀라셨을 테고 그리고 많이 마음에 대한 상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후원 문화가 위축된 와중에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지난 설명절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입니다. 전남 고흥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포도에서 봉래 간 국도 15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6년 만에 완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선은 봉래면 교동에서 나로 우주센터까지 구간을 터널로 개설해 운행거리가 약 1.6km가 단축됐으며 통행시간은 8분에서 3분으로 5분이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노선 개통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운행과 교통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